우리 당 대표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장 어려운 지역 대구에서 애쓰신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당직자 그리고 당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시고 또 한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국정당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아주 오랜 민주당의 희망사항인데 이제 조금씩 현실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게 큰 조직이다 보니까 역할 분담처럼 남들 눈에 안 띄는 뿌리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수도권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 찬란한 열매를 꽃을 피워내고 맺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야말로 밭갈이하고 있는 여러분들 밭갈이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께도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적 지원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필요한 만큼 더 늦어져 나갈 생각이니까 가능한 방안을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이 포함한 취약 전략 지역에 대한 인재 발굴, 또 인재 발탁,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인데,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인재 발굴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정책들도 우리가 또 만들어내야 될 텐데, 어쨌든 현지에 있는 현장과 가장 가까운 여러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도 빈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당이 전국정당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전국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말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할 생각이고 그것 때문에 전국정당위원회를 상설화해서 경북도당위원장 겸 제2조직 부총장으로 공식 직제로 편지했습니다. 제2부총장이라고 하는 상근 당직자 직책을 만든 이유는 이런 전략지역, 대구, 경북, 부울경, 강원 같은 어려운 지역에서 실제로 필요한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만들어내고 그걸 즉각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식적인 도구라, 요구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것 같고요. 오늘도 귀한 시간 또 여러분들 내주셨으니까 저한테 하신 말씀, 당이 해야 될 일, 또 여러분 스스로 좋은 제안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단이하게 말씀해 주시고 당에서도 할 수 있는,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여러분, 동지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